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을도 저물고 북풍 한설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많이 춥죠? 네, 추워요. 추워요? 혹시 저희 설렁농담 때문에 추워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소름이 돋아요. 소름. 아. 소름이 막막 돋아요. 저는 고드름이 보입니다. 아이고야. 네. 자, 오늘 오시면 누구세요? 윤쌤입니다. 윤소름! 네, 윤소름. 네, 윤소름. 예, 소름. 막 춥네요. 확실히 춥네요. 옆에 참 짠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그분은 누구신가요? 네, 짠입니다. 짠! 예, 오늘 소름 낀 이 시간에 우리가 짠한 마음으로 이 추워지는 날씨를 느끼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얼어붙죠.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황심소를 들으면서 답답해지는 거예요. 아, 예. 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황심소에 오신 보내온 이 사연을 좀 읽어봐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맨티스트의 매뉴얼이 높고 셀프가 바닥인 28살 여자입니다. 마음속 답답함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색다른 상담소부터 황심소까지 열심히 들어봤지만 답답한 마음은 여전해 이렇게 상담 신청을 보냅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제가 좋아하던 수학 공부 이외에는 아무 과목도 손대지 않았고 좋은 성적이 필요 없는 전문대 호텔 경영학과에 친구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주체가 되기는커녕 미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함께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호텔에 인턴십을 다녀온 뒤 호텔에 취업하려 했지만 2년째를 나와서 좋은 호텔에 취직할 수 없을 거라고 취업 준비도 피하고 남들 다 쓰는 자소서와 이력서 한번 쓰지를 않았습니다. 교수님 소개로 백화점 데스크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일주일도 넘기지 못하고 그만뒀어요. 스펙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저에게 무례한 손님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처음 제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인 아버지의 권유로 경찰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집중력은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바닥이 났습니다. 그렇게 1년을 시험 한번 제대로 쳐보지도 않고 공부하는 척 요리조리 도망다녔습니다. 그때 제 첫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저보다 7살 많은 그는 한없이 너그러웠습니다.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대화까지 잘 통했던 그와 같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하던 오빠 덕분에 죄책감 없이 공무원 준비를 그만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작지 않은 식당을 하던 오빠의 식당에 매일 놀러를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보고 사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게 되니 하루하루가 행복이었습니다. 고작 23살이었지만 결혼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평생 이 사람과 살아도 후회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3년 후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제 모든 걸 의지하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언니는 오빠가 사람 만들어놨더니 떠난다며 저를 비난했지만 더 이상 오빠가 남자가 아니라 아빠 같다고 느껴져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몇 개월 뒤 짧은 두세 번의 연애 경험 후 2살 연하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주에 살고 있었고 막연하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저는 그 친구를 따라서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되었어요. 미래에 하고자 하는 목표도 없었던 저에게 호주는 좋은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사람들과 잘 친해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호주 생활은 금방 힘들어졌습니다. 둘이 잘 맞지 않던 호주에 있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다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어 봤지만 한 달도 안 되어서 질려 늘 제가 먼저 그만뒀어요. 호주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호주에 있는 남자친구와도 7살이 많은 오빠와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 다 제가 다른 남자를 몇 번 만났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 기다리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 못됐지만 두 사람 다 완전히 끊지 못하는 저는
아마도 경제적 능력도 뚜렷한 미래도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두 사람 다 예전처럼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 어설픈 희망으로 다시 호주에 가볼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가면 또 힘들 거란 걱정을 하면서도 한국에 이대로 있기는 더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 진짜 사연 보면 몇 대 집어 주고 싶은데. 왜요? 소위 말해서 그렇잖아요. 그 옛날 속담에 보면 뭐 호강에 그 뭐 요강에 뭐 한다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 네. 이분이 항상 전형적인 분이고 로맨이죠. 그리고 로맨이 자기가 가진 이 감수성과 이 여성적인 아름다움과 이 상당히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즐겁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로맨분이 자기 삶을 찌질하고 추하고 어렵게 만드는 길은 골라서 가는 그 사연인 생각이 드니까 이건 팔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 혹시 거의 태어날 때 저주의 주문을 받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저주받은 공주? 그렇죠. 저주받은 공주예요. 나는 20살이 될 때 밀레를 돌리다가 그 바늘에 찔려 죽으리라. 뭐 이런 것처럼. 아니, 이분은 답답하죠. 뭐가 답답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찾고. 이분이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지가 하고 싶은 게 없으면서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야. 이 남자가 내한테 질까? 저 남자가 내한테 질까? 그럼 차라리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오빠 하다가 아빠 하는 게 결혼하는 거잖아요. 이분 딱 오빠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친구가 아빠처럼 느껴져요 할 때는 바로 결혼해야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왜 헤어졌을까요? 아빠 알았어요. 그때 왜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왜 안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머. 어머. 아니 근데 이분 그 7살 많은 남자친구네 가게에서 네.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네. 이 사람과 살아 평생 살아도 후회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혼하겠다는 생각 아니에요?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3년 후에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을까요? 질려서? 아니죠. 다른 남자가 눈에 보였어요. 결혼하기에는 자기가 아깝다는 생각? 아니죠. 바람기가 동했다는 거죠. 아. 뭐 그러면 바람기가 동했으면 결혼 못해요? 결혼을 하면 그 바람이 사그라져요. 그걸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은 이분 마음속에 결혼이라는 생각이 전혀 옵션으로 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가 눈에 띄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오빠랑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그 바람기가 잠잠해질까요? 하면 이 바람이 태풍으로 변할까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더 커지는 것 같다. 그럴 때 사실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오빠하고 딱 결혼하는 거를 그때 본인이 마음에 안 뒀던 거예요. 그냥 이게 왜냐하면 그 오빠는 이제 친숙하고 익숙해진 거예요. 사실은 이분 현실 WPI 프로파일 보면 이분이 지금 보인 사연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로맨의 매뉴얼 만빵으로 높은 상황이고 아이디얼 셀프 일치하고 에이전트 컬처 일치하고 트러스트 좀 떨어지고 릴레이션하고 리얼리스트 성향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막연히 자기가 사는 데에서 그렇게까지 뭐 절실하거나 괴롭거나 힘들거보다는 그냥 웬만큼 지낼만해요. 하지만 단지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만 조금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주위에는 끊임없이 남자들이 생기고 그 남자들이 다 자기를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기다리는 이런 남자예요. 이분은 뭐예요? 로맨한데 인물도 좀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지금 몇 명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상당히 너무 발끈하죠. 지금 발끈해. 본인하고 너무 대비가 된다 이거죠? 네? 세상에 하느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지금 그 생각도 막 들고 이 XX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다른 얘기로 넘어갑시다. 그렇죠. 네, 갑자기 본인하고 데뷔가 돼서 열받는다고 그렇게 발끈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이분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이분은 계속 이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찝찝거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아주 포지션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실 이분이 아마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오빠 그 부모님 하는 식당에서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지내고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내니까 지가 사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리고 웬만큼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같으니까 비록 식당에서 알바해가지고 돈을 벌지만은 웬만큼 지낼만 하거든요. 그러면 식당에 오는 이 다른 사람도 눈에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눈에 보이고 직접 그리는 사람한테도 본인이 그거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좀 더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거를 또 약간 즐기기 시작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요? 아니 그러면 결혼할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계속 평생. 사실은 이분이 그때는 결혼을 할 생각을 못한 게 내가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거의 2, 3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23살 정도, 24 정도 되니까 본인이 자기는 아직 결혼하기가 어리고 준비도 안 됐다는데 이분이 조금만 현명했으면 그리고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상 WPI 프로파일을 딱 봤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이분 이상 WPI 프로파일 트러스트 만빵 높고요. 또 본인이 휴먼하고 아이디얼 가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아이디얼 셀프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마치 호텔 경영을 하거나 뭔가 이 경영자가 돼서 자기가 엄청나게 뭔가를 다 하고 호텔리어, 그러니까 지배인, 매니저 막 이런 정도 되면 자기가 커리어우먼을 꿈꾸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미 놀랍게도 본인이 결혼만 하면 본인은 확실한 커리어를 가지게 돼요. 어떤 커리어를 가진지 알아요? 뭐 어떤 커리어요? 시어머님이 하시는 식당의 매니저의 새로운 커리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식당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 분식집 같은 식당에서 무슨 매니저예요. 이런 생각에 빠져서 도저히 이 시어머니가 하는 그 작은 식당을 거의 서울에서 최고의 맛집이나 그걸로 바꿀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야. 이분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인 바닥이거든. 아. 자기가 이거 조그만 식당을 통해가지고 큰 호텔이나 그런 보통 우리가 있잖아. 요식업 해가지고 막 큰 진짜 자금성 같은 그런 식당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상상은 이분 전혀 못하시거든요. 그쵸. 그냥 지금 분식집이니까 영원히 분식집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본인이 아니 호텔 경영학과를 뭐 전문대라도 나왔으면 전문대를 나와가지고 호텔 경영학과는 시작은 조그만 식당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큰 호텔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자기 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걸 오빠가 결혼하면 이거는 경영 수업을 받는 위치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분 꿈을 그렇게 만들고 싶을까요? 꿈을 만들고 싶을까요가 아니라 이분 프로파일은 그런 꿈을 꾼 상상력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이분이 생각하는 이 꿈은 호텔 경영학과 나오면 번듯한 호텔에 들어가야 된다. 그 번듯한 호텔 보세요. 본인이 호텔에 취업하려 했지만 2년제를 나와서 좋은 호텔에 취직할 수 없을 거라. 취업 준비도 피하고 나는 이래서 안 돼.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이 그냥 로맨이 매뉴얼만 만빵 높여가지고 그 매뉴얼을 실제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방향으로 골라서 도망가는데만 열심히 사용하는 그 심리 상태로 지냈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니 지금 자기는 그러니까 이상 프로파일을 보면은 자기의 성향과 반대되는 걸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괴리감으로 인해서 또 자책하게 되고.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분. 그렇죠.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자기가 이전에 오빠랑 헤어지고 또 지금도 오빠는 기다리지만 자기는 오빠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이유를 본인이 무엇을 할까요? 라는 또는 자기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을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오빠에 대한 내 마음. 이제는 오빠를 보면 마음이 뛰지 않아요. 제가 심장이 뛰지를 않아요. 마음이죠. 마음이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뭐 KTX 열차인 줄 알아요. 떠나게. 배인 줄 알아요. 떠나게. 아니 그럼 이분한테 돌아가서 결혼을 하는 게 답이라는 얘기지? 내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약간 네. 그런 그게 답이다. 그게 사실은 이분 답이에요. 근데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돌아가요? 마음은 떠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마음은 그냥 지 속에 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있다고요? 바꿀 수 있긴 당연히 바꿀 수 있죠. 실제로 아 짠 씨 결혼했잖아요. 네. 그 결혼 하고 나서 부인한테서 마음이 떠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온 적 있어요 없어요? 아 매력적인 여성이야 눈에 들어오죠. 됐죠. 에? 다른 이분이랑 다르죠. 뭐가 달라요? 이분은 로맨이고 끊임없이 고민할 거란 말이죠. 그런 대시에 오는 남자들 사이에서. 결혼을 하고 나면 대시에 오는 남자들이 일단은 저 결혼했는데 하면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리고 저... 남편이 옆에 있는데 대시 하고 싶어도 대시 안 해요. 아 박사님 저는 그 대시보다도 본인이 괴롭지 않겠어요? 내가 오빠 그러니까 남자분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내 자 사는 방식이 될 거고 내 직업을 만들고 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분이요. 네. 지금 본인이 결혼을 하면 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야 되니까? 나이 돼서? 지금 아 사랑하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뭐가 지나갔는데 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니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네. 사랑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로맨 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필이 통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분에게 있어의 사랑이라는 거는 영원해요? 바뀌어요? 바뀌죠.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사랑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없어요. 이분은 안 바뀌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결혼을 이분은 해도... 지금 뭐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거죠. 왜 이렇게 나는 고민만 하고 뭐 하나 제대로 안 못하고 그 인생에 대한 고민이 본인이 뭘 해야 될까요? 라는 일이에요.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일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고민이 뭐예요? 결혼이 더 지금 고민인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사연을 들었어요. 지금 길을 막고 들었어요. 어? 아 너무 몰입이 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비기가. 아, 지금 제가 왔다 갔다 이제 해요. 알겠죠? 뭐가 진짜 고민인지 막 그렇죠, 왔다 갔다 정확하게 해요. 정확하게 이게 로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맨은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라는 이 고민하고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누구를 사랑하나요? 이 고민이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 이게 섞이는군요. 이제 알겠죠? 섞이죠, 당연히. 인간이 있어요. 당연히 섞인대요. 아니, 어떻게 당연히 섞이지? 당연히 섞이죠. 큰 의미가 있잖아요. 큰 의미가 있으면 다 섞어버려. 큰 솥이 있으면 다 집어넣고 다 끓여 그냥. 나도 소름이 확 돋았어요. 왜요? 아니 그걸 섞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이게 남녀의 차이가 아니에요. 생식기의 문제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로맨은 그렇게 해요. 로맨은 자기가 일하는 거, 자기가 살아가는 거, 자기가 사랑하는 거, 결혼하는 거
이게 거의 하나로 하나로 합일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 저 사람을 왜 사랑하지 않니? 저 사람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야, 저 사람 일하는 거하고 네가 사랑하는 거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지 내 마음이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않아요?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로맨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반대잖아요. 마음이 안 통해. 마음이 안 통해. 그래서 그 사람 일하는 것도 마음이 내가 안 들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마음이 안 통하게 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마음은 뭐냐? 그 마음이 뭔데?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힘든 거죠. 뭐 힘 안 들 때요. 힘은 들어요. 지금 힘든 걸 계속 강제하지 말아요.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로맨 입장에서. 그렇죠. 너 힘들구나. 너 힘들구나. 어쩌면 좋니? 일본 남자도 너를 힘들게 하고 아니다. 일본 남자는 너를 사람 되게 하고 편안하게 했는데 일본 남자가 너무 편해서 오빠에서 아빠가 돼서 싫고 이번 남자는 사실 그 남자가 좋아서 매력을 느낀 게 아니고요. 그 남자가 호주라는 뭔가 좀 다른 동네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남자는 다 멋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 무슨 정상회담 노는 애들은 다 괜찮아 보여. 이유는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박사님, 이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이 남자분하고 결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실행해 보라는 거 말씀이세요? 아니면 아니죠. 이걸 분리해 보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죠. 아니,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 그 7살 많은 예전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마음을 돌려요? 아니, 지금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질문을 지금 하면 나로서 웃자란 말이야. 아직... 그럴 때 네. 지금 짠 선생님 참 짠하게도 이 순간에 적절한 질문을 지금 던지지 못하니까 짠한 거예요. 내가 이 진짜 윤쌤의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기대는 안 해. 윤쌤은 계속 저 마음을 알아주세요. 저 마음을 알아주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이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빠져있어요 지금. 그럼요.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윤쌤을 생각을 해서 우리는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지 마음이 환해지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네. 윤쌤이 아니고 이분이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죠. 그렇죠. 이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한 거를 조금 어루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네, 짠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네. 그런데 저하고는 말이 통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다시 짠한 진짜 짠한데 가슴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네. 네. 그래요. 어떤 때 누구를 만났을 때 가슴이 덜 답답하고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셨어요?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중에서 그래도 마음이 부근하고 덜 답답한 분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그런 사람을 꼽으라면 7살 많은 그 남자친구 7살 많은 그 남자친구 만났을 때는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으셨어요? 편안하죠. 편안하셨죠. 네. 그러면 본인은 마음이 편안한 것을 원하세요? 답답한 것을 원하세요? 답답한 것보단 편안한 게 훨씬 낫죠. 그렇죠. 본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답답한 거에 있나요? 편안한 거에 있나요? 편안한 거. 그러면 앞으로 편안하게 사시기를 원하세요? 답답하게 사시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편안하게 살고 싶죠. 오, 그렇군요. 그러면 그 7살 많은 그 오빠랑 편안하게 사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편안한 게 사랑인가 싶기도 하고. 갑자기 왜 사랑이 여기에 그러니까 나를, 나올까요? 저는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의 중요해. 포커스를 다른 사랑 데서. 사랑 내 사랑아 어디 있나.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답답하게 만들고 혹시 힘들게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랑이는요, 내가 경험을 했어요. 호주에 있는 그 남자친구는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갔는데요. 지내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진짜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경험했는데 인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사랑을 찾는다고 하면서 바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그 바보같이 자기가 반복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를 사랑이라는 말로 그때그때 포장하고 땜빵 찍겠다는 거 아시겠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가 사랑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요. 사랑은 처음에는 놀라움과 경이로워요. 그리고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와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살아봐야 돼. 아, 그러면 약간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한 그 나의 그 고정관념을 좀 바꿔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본인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통념적이고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그때그때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랑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삽질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진짜 인간관계나 자기의 감정의 문제인지,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인지 그거조차 구분해내지 못하는 그런 삽질 속에서 지냈다는 거죠. 머리가 아파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설레기만 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꼭 그런 건요. 아니 지금 이분은, 사연 주신 분은요 이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윤쌤은 안타깝게도 그런 경험을 별로 못하신 것 같아요. 내가 얼굴을 공개는 못해서. 이렇게 미모의 아가씨가 참 사랑의 그 진실, 본질을 깨우치지도 못하고 그냥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열정적이고 사랑은 좋은 거야 이 생각만 했다는 건 자체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깨달았잖아요, 저. 그렇죠. 근데 직접 깨닫기를 바래요. 그거는 사랑은요 상당히 이 사탕 같은 달콤함으로 오지만 되게 많은 사랑은요 비수 같은 날카로움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 상처가 아무로 가는 그 안락함으로, 그 편안함으로 나에게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면 고민이 해결되는 건가요? 이분 된 것 편안했던... 같아요, 저는. 이해를 못하셨나봐. 네, 이해를 못하는 건 뭐 내가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이 고민 상담자 분께서만 이제 이해를 하셨겠죠, 그죠? 그러면 충분하죠, 그죠? 네. 뭐 이렇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이 날아갔는지, 그대로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분한테 뭐 내가 또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그죠? 예. 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짠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갈 곳을 잃으셔서. 아니죠, 짠생 마음 어디 간 적이 없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잘 계실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 옆에 계신 분 누구시죠? 윤쌤입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획의 연종아, 윤담, 편집의 박원유였습니다.